선생님 너무 많이 바르셨네요. 제가 좀 바를게요. 아, 나눠서 좋은 건 나눠야죠. 어, 야, 이 왼쪽에 뭐 DD 누구냐? 나 집에 가서 보자. 찬성아, 운전 어때? 괜찮아? 뭐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지? 아, 뒤에서 막 우당탕 하는 거 말고는. 어, 숙소에서 할아버지 같은 거야. 잠깐만. 집에서 쓸 수도 있어. 가끔씩 궁금해서 이렇게 볼 때도 있어. 아, 그렇지.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아. 이게 설명을 우리가 너무 또 하면은 라이오가 빨리. 맞아.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파내면 안 돼. 세 명 다 라이오 같아. 대구님, 왜 이렇게 느리게 먹어? 빨리 먹어야지. 아니, 니가 먹을 이런 거 먹으면 저기요. 형님, 다 좋았는데요. 끝나고 형님 먹은 것 때문에 실격이. 야, 아니야. 이형이가 그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. 실격! 잘했어! 야, 가는 거. 깜짝 게스트 있는 거 아니겠지? 깜짝 게스트면. 진영이 나오시고. 아,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긴 해야지. 진영이 형이 나온 거? 찬성아, 준수 형은 어떤 사람이야? 아, 왜 그러냐? 왜? 아, 형 왜 잘못했어? 하루 종일 네 생각 운이야 운이야 하루 종일 언제까지 할라고 했어? 운이야 아니 몇 살이야? 사실 어렸을 때부터 수영 대표 선수였습니다. 저는 물과 관련된 모든 스포츠는 다 자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네네네. 네, 물과 함께가 아니라 배와 함께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또 둘, 셋, 일은 아니다. 그래. 제일은 아닌데. 민준이 형이 제일은 아닌데 항상 귀여운 걸 좋아해. 아, 설마. 야, 뭐 갑니다. 어떡할까? 그게 아니라 가. 아니, 어떡할까? 야, 아니, 잠 닫을 건데 어떡할래? 뭐 해줘, 해줘야? 가방 털에 뽕가 있는데 바꿔줘. 가방. 그럼 할까? 너희들 바람 더 빼야 돼. 바람 더 빼. 게임은 진짜 뭘 쓰면서 해야지. 에이, 그거 닫아야겠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야, 언제 보이? 우와! 야, 수고했다. 에이씨! 아, 에이씨! 아. 봐, 내 앞, 내가 도망가면 이렇게 돼. 야, 넘어진다. 잘 봐봐. 들어가서 싸우다 나와.